다음 불러드릴 노래는 이 노래는 제가 호텔 데루나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드라마를 되게 너무너무 재미있게 봤는데 그 드라마 OST가 정말 다 명곡이에요. 그거 한때 그 드라마를 했을 때 그 드라마 노래가 응원 차트를 다 덮을 정도로 그 드라마 OST가 되게 유명했었거든요. 유명했었는데 그 드라마 OST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두 곡, 세 곡, 탑3곡이 있는데 그 중에 저희는 한 곡으로 들려드릴 텐데요. 여러분, 혹시 그 홍킴 선생님의 안녕이라는 노래 아시나요? 제가 이 노래를 되게 좋아해요. 노래도 좋아하는데 그 홍킴 선생님도 제가 엄청 좋아하는 아티스트이시고요. 제가 여자 아티스트도 많이 좋아하고 남자 아티스트분들도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제 노래 취향이 약간 말하듯이 노래하는 그런 아티스트분들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홍킴 선생님, 박원 선생님, 권유 선생님 이런 분들도 정말 좋아하는 선생님들이 많은데 오늘은 홍킴 선생님의 노래를 준비했는데요. 그리고 저만의 색깔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불러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홍킴 선생님의 안녕이라는 곡이에요. 이 곡은 정말 가사가 너무 슬퍼요.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굉장히 사라지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남자의 마음을 표현한 노래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이 노래를 혜진이의 색깔로 보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잘 들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노래 들려드릴게요.